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어쩌다 인터뷰 새로운 우리 포맷으로 등장하게 된 연두의 지시와 제안에 따라 우리 갑자기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봉준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 같이 나와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으로 오늘 나오신 거죠? 아, 어떤 생각으로? 아니, 저도 이제 SNS에서 소식을 많이 보고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전량님께서 이제 간다는 소식을 보고 아, 혹시 따라갈 수 있겠냐 해서 아, 차별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참 사실 저 생각을 해봤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 친구랑 약간 얘기를 할 때 아, 한국에서 차별은 합법이다 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좀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차별금지법이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실제적인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든지 시정 조항을 담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또는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들의 권리들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한국에서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저희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차별이 디폴트이고 차별이 너무 당연하고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는 차별의 경험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차별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단지 소수자로 호명되는 사람 아니더라도 수많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분야에서의 난민과 이주민들 다양한 소수자들은 엄청난 차별을 매일 공기와 같이 사실 맞닥뜨리고 사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법안이 통과되고 성사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너무 최소한인 거죠. 사실 이게 그건 안 된다, 차별은 나쁘다라는 걸 단순히 이제 말한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되게 당연히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싶고요. 봉준환식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더 연대의 메시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은 해외 유학 다녀오면서 외국에서 차별받아 본 적 있나요? 차별은 사실 어딜 가나 존재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종차별주의로 유명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는데 그래도 그게 뭐 법으로 사실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던가 그런 시스템 같은 건 있어서 뭔가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져 있고 만약에 그게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예방하거나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각종 문화적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아 싶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인종차별에 관한 제도나 그런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별로 없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차별을 정의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걸 차별을 정의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분화시켜서 어떤 경우에만 특별한 법을 만들다 보면 자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만을 위한 법이라든가 여성만을 위한 법이라든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든가 장애인만을 위한 법 이게 아니고 모두를 위한 법들인데 사실 그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면에서 한국에도 좀 조금씩 뜯어져 있는 법안들이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법안이 사실 없다는 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고요.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세가 모인 만큼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9만 리 앞으로 가야 될 길 9만 리가 남은 많은 일들 저희가 다 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질문 하나 네 무슨 뭐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차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오히려 너무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동성애 조장법이나 뭐 너무 장애인을 우대해준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답을 하면 좋을지 제 친구 장애인인 변호사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 이제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대해서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받는 걸 보고 그럼 친구들이 비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야 넌 좋겠다 이런 거 혜택도 할인 혜택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얘네 화가 많이 난단 말이죠. 아 나 그냥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혜택 필요 없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구조화된 차별을 제거한다라는 게 구조하고 제거를 한다는 게 엄청난 특혜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 역차별로 이어진다라는 논의를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의 것들이어서 이미 차별당하고 이미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기본적인 것을 옹호해주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어서 어떤 내가 역차별받는 거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능력주의 문제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기로 끌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어필도 가능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연대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쩌다 인터뷰였습니다